선수권은 요즘 수호자 대회 이벤트에서 파밍할 수 있는 기관 단축입니다. 공화 에너지 750 발사수 고부력 프레임입니다. 대회가 시작할 때 버그가 있어서 드랍되지 않지만 지금 얻을 수 있어요. 제가 파밍한 방법을 이렇습니다. 수호자 대회 오락 활동에서 월기관 얻고 100으로 이바에게 카드 삽니다. 카드 완료한 다음에 메달 반납해요. 파밍할 만해요?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특별한 점이 있긴 있어요. 일단은 에너지 공룡력 프레임 기관 단축은 요즘 따로 없고 기본 속성은 참 좋아요. 직업의 경쟁자라고 부릅니다. 이 무기로 결정타를 기록하면 직업 에너지를 얻습니다. 너무 좋은 속성인데 더 많은 무기에 있으면 좋겠죠. 우리 시련의 장 입장으로 보면 선수권은 단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기본 사거리는 진짜 짧아요. 한 16m 밖에 안 되어요. 망치 탄족 강선, 도탄 탄약과 사거리 걸작을 추가하면 사거리가 한 20m가 됩니다. 샤루아의 분노는 기본 사거리가 거의 2m 더 좋아요. 같은 프레임이 아니지만 저는 원래 이 무기를 안정성 위주로 파밍하려고 했는데 사거리가 너무 짧아서 사거리 좋은 옵션 선호됩니다. 20m 안에 효과적으로 싸우고 싶고 특수탄 무기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노도 같은 보조 무기가 더 좋아요. 그럼 제가 원하는 시장 우주 종교를 어떻게 생겼어요? 망초 강조 강선, 도탄 탄약, 그리고 사거리 걸작 조합은 말했듯이 사거리를 버프시킵니다. 첫 번째 속성으로는 영속적인 움직임 원합니다. 왜냐하면 안정성, 조작성, 그리고 재장전 속도의 버프를 시켰어요. 선수권의 낮은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. 동적 힘드림 감소도 써봤지만 영속적인 움직임의 버프가 더 많아서 선호됩니다. 두 번째 속성은 아쉬운 점이 진짜 있어요. 그것이 바로 사회상 탄창이 없는 것입니다. 고부력의 사회상 탄창이 얼마나 좋아요. 안티오프 D의 에너지 버전이 됐으면 좋았을 거예요. 두 옵션은 찾고 있어요. 이동 표적 옵션은 에임 보정과 와리가리 버프가 있었어요. 그리고 무례한 옵션은 질 쓸만한 데미지 증가 속성이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. 집중된 번호도 있긴 하지만 원하지 않은 이유는 안정성이 낮아서 정글샷 할 보증이 없었어요. 선수권은 시장에서보다 PVE 활동에서 더 쓸만한 것 같아요. 이 경우에는 흔들림 없는 손과 모두를 위한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댓글에 알려주세요.